채빈 읽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A look at this picture. 봐봐 이 그림. 봐라 이 그림. 아하 그림 그림. 오케이 그래서 look at this picture 했듯이 이런 뜻이죠. 오케이 무슨 시로 시작하고 있어요? 바다. 바다 시로 시작하면 뭐 할 때 쓰는 문장? 명령문이나 부탁할 때 쓰는 거죠. 네. 뭐뭐 하세요. 뭐뭐 하거라. 네. Look at 해라. 여섯 네.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계속해서. Isn't he 박지성? Isn't he 박지성? 의 뜻은? 그는 박지성 아니니. 이건 아니니. 그랬더니 대답이? Right. He is my hero. Right. He is my hero. 의 뜻은? 맞아. 그는 나의 영웅이야. 오케이. 그랬더니? Really? Why do you like him? What? Really? Why do you like him? 의 뜻은? 정말. 왜 너는 좋아하니 그를? 오케이. Him은 누구 대신 왔어? Park Ji-sung. Why do you like 박지성? 박지성을 좋아하는 이유를 묻고 있고요. 네. 오케이. 왜 he가 아니죠? Why he? 왜 he가 아니죠? 그 뭐였더라요? He는 여기 들어갈 녀석이죠. 네. 여기가 뭔데? 물어보는. 누가 다 만들 부분에 들어가는 무슨 격? 아... 주격이고 여기 필요한 건 무슨 격? 까먹었어요. 목적격. 아. 그는 그가가 아니고 네.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 네. 오케이. 그래서 좋아하는 이유 물었더니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He isn't big or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He isn't big or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뜻은? 그는 덩치가 크거나 덩치랄까 키가 크지 않지만 그러나 그는 그레이 훌륭한 그레이지 뭐였더라요? 위대한 훌륭한 대단한 훌륭한 축구 선수이다. 오케이 여기에도 키 여기에도 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누가야, 누구의야, 누구를이야. 누가? 누가 하니까 무슨 격이야 얘는? 주격. 주격. 여기 얘도? 주격. 주격.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great soccer play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예. 오케이. 그러면? 그는 뭐하니? 오케이. 그래서 영어 표현? What is h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he? What is he? 했더니 He is a great soccer player. He is a great soccer player. What is he? He is a great soccer player. He는 누구 대신 왔어? Park Ji-sung. 제가 한국 사람이 굳이 그렇게 발음할 필요 있나요? 네. 아, 그래요? 박지성의 정체를 물었더니 위대한 축구 선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ake a look at that picture. Take a look at that picture. 의 뜻은? 봐라 저 사진. 오케이. 그래서 이거 대신 take a look at 대신에 뭐 써도 똑같아? Look. Look만 써도 돼요? At. Look at that picture. 무슨 시로 시작하고 있어? 하다. 하다 시로 시작하니까 뭐 할 때 쓰는? 명령. 명령할 때 쓰는. That은 어디에 있는 몇 개? 저기에 있는 한 개. 가까이 있는 느낌이야? 멀리 있는 느낌이야? 멀리. 오케이. 여기 비슷한 거 있었죠. 사진이 지금 몇 개가 있다 그래서? 한 개. 한 개 있어요? This picture도 있고 That picture도 있으며. 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사진이? 여러 개요. 두 장 있는 거죠? 네. 자, 그 사진 속에 찍혀 있는 게 뭐예요? 박지성이요.
발이죠, 발사진, 발사진. 발을 왜 찍지? 오케이, 그래서 His feet look ugly. His feet look ugly. 의 뜻은 그의 발들은 못생겨 보인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왜 이번에 또 his야? 무슨 격? 소유격. 소유격. 안만 길어봤자 the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ar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뭐지 또 물어봐야 되겠네. 뭐뭐뭐 세 가지 있어? 비동사, 다시, 양양시 중에서 비동사 are. 도대체 R가 어디 있는데? 어디 숨어 있냐? 아니요. 음아 하다시도. 헤이, ugly 뜻이 뭐예요? 무생긴. 무슨 시야? 어떤. 헤이, 그러면 요렇게 합쳐서 단어 할 때 했는데 못생겨 보인다. look 뒤에 무슨 시? look 어떤 했어 안 했어 단어 할 때? 했어요. 어? 네가 어떤 적어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뭐라 그랬어? 적으랬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오케이, 그러면 그의 발은 어때 보이니? 라는 질문이 되겠네요. 그의 발은 어때 보이니? How does it look like? 있는데 여기 뭐 이상한 거 막 쓰네. 예. What does the dog look like? It looks like you. 어? 이거 보세요. 그 강아지가 어떠냐고 하니까 멋 같이 보이니? 그랬더니 멋 같아 보인대요. 너 같이 보이니? 너 닮았네 이러고 있네요. 욕 아니에요? 오케이, 그 개는 뭐 같아 보이니? 어, 너 같아 보여. 너 닮았네. 욕 같은데요. 오케이, 여기에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이고요. 여기에는 이름 씨가 올 때 쓰는 겁니다. 예. 무슨 씨야 이거? 어떤. 갔다. 아이고야, 또 설명해야 된다. 네. 내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물어보면 네. 네가 대답했지. 네. 어? 네. 누가? 그의 발들이 뭐한다? 보인다. 어? 안만 길어봤자 they. 네. 응? They look ugly. 그것들 못생겨 보여 이랬어. 예. 어? 그래서 그것들이 보인다. They look이네. 예. 얘를 지금 묻는 말 만드는 거잖아. 예. 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그 중에서 세 가지 do, does, did 중에 뭐냐? 이런 거 다 하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그거 쭉 물어보는 이유가 뭐야? 좀 이따가 내가 묻고 답하기 할 거니까. 응? 그러면 지금 they look을 여기는 묻는 표현으로 바꾸면 되겠네. 예. They look을 they look ugly, they look. 어? they. 지금 간단하게 표현하면 they. 앞만 길어봤자 하면 they look이야. 누가 그것들이 보인다. 뒤에 ugly가 붙었어. 예. 그것들 못생겨 보인다. they look ugly 했는데 이게 궁금하대. 예. 그러면 그것들 어때 보이니? how 했어. 예. 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건데? to.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예. 그것들 어때 보여? how do they look? they는 뭐 대신 왔어? his feet. 그러면 그의 발들은 어때 보이니 하고 싶으면 his feet. 문장으로 안 읽을 거야? How do his feet look? 그래서 뭐 그의 발들이 어때 보이니 궁금한 뭐라고 묻는다. How do his feet look? 아니 네. 왜 할 때마다 계속 했던 걸 계속 다시 얘기해 줘야 되냐고.
어? 내가 이거 몇 번 얘기해, 몇 번 설명했는지 또 얘기할까? 어? 한 50번은 넘게 했어. 거의 100번 되겠다, 100번. 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he get from room? 했더니? He did. 누가 걸리? 무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다시 두. 그러니까 how do he spell look 이라고 묻는다고요? 예. 오케이. 그랬더니 Right,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too. 오케이. 너 집중해서 똑바로 가면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9분밖에 안 남았어. 예. 맞아. 그는 가지고 있다 많은 상처들을. 그의 발에 또한 그는 또한 못생겼을 뿐만 아니라 상처도 많이 있다. 예.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무엇을 그는 가지고 있니? 그 발에 그는 발에 무엇을 갖고 있니? 영어 표현.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했더니 대답이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 누가 그가 뭐한다 가지고 있다 He has 그래서 예. 뭐? 하다시 더즈 그래서 Why does he have ugly feet? Why does he have ugly feet? 이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왜 그는 가지고 있니 못생긴 발들? 오케이, 발이 못생긴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Practices. Practices. Because he practices. Because he practices. 다시 읽어볼까요?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뜻은? 왜냐하면. 왜냐하면? 왜냐하면? Because 아니요. 그가 연습하기 때문에 매우 열심히 항상. 오케이. 그래서 박지성이 항상 엄청 열심히 연습하기 때문에 무슨 선수야? 축구 선수니까 열심히 연습할 때 뭘 쓰겠어? 발. 발을 쓰겠죠. 뭐가? 오케이. 읽어볼까요, 이 부분? He practices. He practices의 뜻은? 연습하다, 네. 그가. 연습하다. 그가 연습한다죠. 예. 근데 앞에 because가 붙었죠. 예. Because he practices의 뜻은? 그가 연습한다란 뜻에서 변했죠. 그가 연습하기 때문에. 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because와 같은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경제비시. 아, 왜? 아. 누가 다, 또 설명할게요. 누가 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버리는 애를 보고 뭐라 그런다? 접속사. 접속사라 그러고, 접속사의 종류는 누가 뭐뭐 할 때, 누가 뭐뭐 할 때 when 에 누가 짓듯 언제 하고 뭐 어디 아 할 거 할 때 누가 뭐뭐 할 때 너는 배고프다 you are hungry 네가 배고플 때 when are you hungry 어, 갑자기 물어봐요. 너 언제 배고프니? 아니, 하고 싶어요? 아니요. 네가 배고프다. You are hungry. 네가 배고플 때 When you are hungry. 네가 배고프기 때문에 Because you are hungry.
만약 네가 배고프다면 만약에 뭐지? If you are hungry. 방금 봤던 if, because, when 같은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접속사예요. 라고 한다. 네. 접속사 뒤에는 뭐가 온다고요? 하다예요. 시요. 네?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누가다. 누가다가 온다 그랬어. 분명히 누가다. 네. 누가다가 있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다시 분. 뭐? 다시 더듬기. 그가 연습한다여서 분명히 이제 합치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짓을 하는 애들 보고 뭐라 그런다고 내가 몇 번째 얘기하죠? 12번째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가 항상 매우 열심히 연습하기 때문에 라는 이 문장 전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야? 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네. He has ugly feet. 읽어보세요. 그냥 가지고 있다. He has부터 읽어보라고요. He has ugly feet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그는 못생긴 발들을 가지고 있다. 그가 연습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로 뭐라 물어보면 돼? 왜 그는 못생긴 발들을 가지고 있니? 아, 아까 그건데.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he... 어? Has ugly feet. 오케이, 물음표 못 붙이겠는데? 그래요? 응. 아, why does he have... Does he have...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es he have ugly feet? 했더니 He has ugly feet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오케이. 이 문장 지금 표시했는 문장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아까 똑같은 문장 했지. 예. 오케이. 계속해서 And it made his feet ugly. 얘 뜻은 그리고 그것이 만들었다. 네. 왜? 공유. 팔들을 못생기게. 오케이. 그래서 예지우고 뭘 써도 될까요? 아. 우리말로 practice. 뭐? 우리말로 하라 이거. 아, 영어 못 해. 축구 연습. 어? 축구 연습. 연습 항상 매우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항상 매우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그의 발을 못생기게 만들었다가 되겠죠? 예. 오케이. 그러면 얘도 거기에 맞춰서 All the time very hard practice very hard all the time. 이거 보세요. 아 잠깐만. It's 이거 보세요. Practicing very hard all the time made his feet ugly. 오케이. 매우 열심히 연습하다. 항상 매우 열심히 연습하다. Practice very hard all the time. Practice 무슨 시? 하다시. 하다시에 뭐 붙이면? ing. 몇 가지? 두 가지. 뭐하고 뭐? 하는 중에 하는 것. 여기서는 뭐? 하는 것.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Practicing
very hard all the time. Made his pet ugly. 뭐라고요? Practicing very hard all the time made his pet ugly. 헤이, 지환, 이리 와봐. 헤이, 그러면 네.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헤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무엇이 그의 발을 무엇인지 만들었니? 헤이, 무엇이 그의 발들을 못생기도록 만들었니? 이거 될 거고요.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id make oh his feet ugly? 어디가 틀렸게? 얘가 탄업고 싶어? 그럼 얘 탄업해야 되겠네? 아니요 안 탄업할게요. 메이드 될게요. 오케이. 무엇이 그의 발을 못생기게 만들었니? 메이드 his feet ugly.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누가 다 무슨어 무슨어 에? 주어 주어 주어가 궁금할 땐 뭐가 주어를 탄업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묻는 문장에 여섯 가지 질문이 대장인데 탄업고 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아싸. 포인트 챙겨 가시고요.